프로듀스 101 다들 보지? 어느새 넋놓고 보고 있더라.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현타. 생각났어. 지난번 면접 보던 내가. 상상돼. 물론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 저것이 내 면접장이라면. 아, 서류는 운 좋게 합격했다 치고. 원래 100개 넣고 10개만 붙어도 쩌는 건데 상상은 자유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금석대학교를 졸업한 2년차 취준생. 저의 장점은 밝고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서류에서 10초만 스캔하면 등급이 잡히겠지. 여자고요. 학교는 문과네. 졸업한 지 1년 넘었고 아르바이트 다수. 생긴 건 발랄한데. 출발선부터 나에게 붙어있는 탈락 위기라는 낙인. 그러니 견제를 안 할 수가 있겠어? 저 친구는 서울대 나왔대요.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처음 듣는 학교도 많아요. 사람을 학교로 판단하는 건 좀 아닌데. 뭐라고요? 아무래도 학교가 좋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럼 그렇지. 아니, 근데 저번 면접 때는 저 빼고 다 회사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게 있다는 거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반칙 아니에요? 요즘은 탈스펙 시대잖아요. 토익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설마. 거의 다 뭐 900 넘던데 뭐. 장난해요? 물론 알아. 요즘은 좋은 대학 나와도 광탈하고 취업해도 불안한 직장이 태반이니까. 하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간절하고 모두가 비슷하게 노력하는 지금 학교빨도 경력도 없는데 어쩌다 내 간절함만 돋보여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게 되는 천원이 올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왜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고 면접만 보고 있을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무급 인턴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갑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을도 아니고 경이라고 해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제발 뽑아달라고 울부짖을 거야. 내 인생은 드라마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니까.